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한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경기도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대응에 나섰는데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전공의 수련 병원은 40곳. 이 가운데 현재 의사 집단 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은 30곳이 넘고 전공의는 약 1,560명 이상으로 경기도 전체 전공의의 약 6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이제 좀 잘 해결이 돼서 정상 진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이제 최고의 바람입니다.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공공병원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료원 소속 6개 병원은 진료시간 연장에 나섰습니다. 평일 외래 진료 마감을 오후 8시로 늘리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료 대란을 우리가 막을 수만 있다면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국군병원도 의료 공백 막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출입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도내 73개 응급의료기관과 21개 응급의료시설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경기도 권역외상센터인 아주대와 의정부 성모병원도 24시간 중증외상환자진료체계에 들어갔습니다. 31개 시군 보건소 진료시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초진상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도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저희도 하여튼 관심 갖고 보면서 필요한 것은 지원하도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중증 응급 환자가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경증 환자의 경우 가까운 동네 병원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진료 병원 정보는 경기도 누리집과 110 콜센터 11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